예, 이현임 장시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경대 의원님. 예.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이경대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충렬 의원님이 교육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제가 그 지난달 23일날 교육 업무 과정이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해서 이렇게 전해드린 내용하고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고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 추종대화 심사가 2015년 9월 24일 날 발표돼서 내려왔죠. 네. 그때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오늘 보면은 심의에서 제출한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방금 말씀하실 때 이청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34학급이 금원중학교 학생을 이전 배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교육감님이 어느 중학교로다가 분산 배치하면서 그 용풀이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34학급이 그것까지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받고 여러 가지 보려고 하다 왔던 게 이 부분이 지금 착오가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감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충주 심사를 보낼 때는 대평중학교를 신설하는 거로 보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허하면서 옆에 있는 학교하고 병행해야만이 학교를 할 수 있다라고 불가 입장이 내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행정예고를 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답변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5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못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답변을 제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서류를 볼 때.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신 거지. 이것을 보면은 금호중학교, 대평중학교에서 합쳐갖고 다시 하려고 했던 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2015년 2월부터 시작을 쭉 하고 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학교도 못하고 이거 충주심사 올리기 전에 이 충주심사가 아까 9월 24일날 확인됐으니까 한 달 정도 되면은 한 8월 달쯤에서 보내요. 그 전에 이거 이루어졌었고 이 작성한 건 그 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료에 이 학급수가 나올 수가 없는 자료예요. 교육청에서 전부 다 이대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심의를 하고 의원님들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23일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서는 중앙총리자심사에서 이렇게 임금 발표하고 하지 않으면은 심의를 안 해주겠다고 결정 안 해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행정예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9월 24일 날 15년 9월 24일 날 심사 결과가 온 것을 5개월 후에 2016년에 행정예고를 해요. 5개월 동안 또 이제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거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도 다시 심의를 올린다든가 이럴 수 있는 시간을 5개월을 허비하고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감췄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때 동안 감춘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9월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9월 말경에 중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론조사하고 학교 운영에 설명하고 한 것이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1월에 저희가 3월에 저걸 하게 되는 거죠. 속였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실제로 그 중투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네, 들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네. 죄송합니다. 네. 총동창회에서 이 제안을 한 게 언제쯤입니까? 중투신 전이잖아요. 총동창회에서 처음에 예. 얘기할 때요? 예. 그게 몇 월입니까? 9월 달에 그 전이에요. 중추심사 하기 전에 학생 수가 줄어들 거에 염려가 되니까 우리 청동체에서 이렇게 해서 학교를 그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때 그 전에 시작이 된다니까요. 2012년 2월 전부터 청동체에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금호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의 현의치 고수가 행정 예고를 하고 나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제초 자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학급수가.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시나 해서. 당초 대평중학교가 설립을 할 때 예정될 때는 이 학급수가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호중학교 재배치를 포함해서 하셨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 제가 볼 때 이 서류를 봐서는 아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교육감님 행정예고를 하고 나서 네.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게 사업이 할 수 있습니까? 행정예고가 끝나고 나면은 네. 지금 이제 그 중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났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 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예. 그럼 판단을 하면은.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확정 예고를 보다 해야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판단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의 이전 재배치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주민이 우선 의견을 무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 아까 중경원 이충결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풀토의 의견이 나와도 확정 예고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여론과 그 의견과 너무 차이가 있어서 매우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90%가 반대한다 이런 그 말씀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니와 행정예고가 법적인 사항입니까? 지금 하신 네. 행정예고 법적인 사항이죠? 예. 그러면 확정예고도 법적인 사항이에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중간에 여름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거는 법적인 상황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중간 얘기가 아니요. 이게 1분만 아, 민감한 상황이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보세요. 행정예고 법적인 상황이고 확정예고 법적인 상황인데 중간에 여론 수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여론이 나오든 교육청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은 제가 볼 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를 한 걸 반영을 하려도 지금 학교 개교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중앙투자 다시 중수를 다시 올린다던가 예, 하면 예, 그렇게 되면 그 대평중학교 지금 금호중학교 이전하려고 하는 학교에 개교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입주하는 분들의 시기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5년 9월 24일 날 중앙중차에서 반대 일어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동안에 바로 업무를 시작해서 바로 했다면 5개월이라는 걸 단축해서 5개월간에 어떤 역할을 할 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 5개월을 숨겨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다면서요. 다시 올릴 시간도 없고. 그럼 5개월을 그 바로 했으면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거는 이것으로 말을 짓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충열 의원님이 볼 때는 그 교직원하고 교육 관련 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직속기관으로서 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좀 활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게 아직 계획이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습니다. 아니 답변이 그러니까 시설로 와. 사진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적어도 답변이. 그것을 교육 관련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한간에 이렇게 또 그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이걸 팔아서 뭐 다른 연설을 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답변에 그 학교를 학생과 교직원 상위에서 교육 관련 시설로 하겠다는 얘기 직속기관이 뭐로 할지는 모르지만 네. 이 부분을 제 본의원이 어제 질의 드린 거 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네. 할지는 모르는데 네. 어제 본의원이 교육 질의를 하면서 교육연수원이 계속 장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면서 그거를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면요 지난번에 저기 스마트 교육 정보원을 했을 때 중투를 심의를 했을 때 이 교육청에서 뭘 이렇게 분산 배치를 했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라 하기 때문에 중앙팀장실에서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육연수원에다 이런 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 학교에다 넣을 것까지도요 같이 검토를 하셔갖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다 교육기관은 그 학교가 다시는 장고. 그런데 그 실제로 세 개 기관을 동시에 들어가는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투자 심사하는데 상당히 요즘에 그 국가재정 전체가 쉽지 않죠. 자 이제 보충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아 답은 드려야 되는 거죠. 마무리 짓고 다시 이렇게 예. 그분 어제 질문 제가 드릴 때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산 말고. 세 개를 분산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고서 하라는 게 중투 심의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예산은 묶어지면은 중투에서 당연히 예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그것도 어렵다는 것은 하나가 더 들어가나 덜 들어가나 당초에 중투 심의했다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 근데 저희에게 필요한 그 직속기관이나 시설은 예, 타시도를 보면은 정말로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저희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첫 사업으로 세 개를 급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네, 할 게 있습니다. 그,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네. 선상 문제가 있는 건 제가 다시 그 국장님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3일 날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던 중용 투자 심사에서 합해야지만이 승낙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서부터 같이 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답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아까 자리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좀 다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 죄송한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마치 5개월 동안 숨긴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그 제가 설명한 거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교육감님한테 죄송합니다. 그 5개월을 지난 거를 저는 숨긴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육감님 발표 안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개월을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견 수렴들을 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이 의원님 더 하실 저기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의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충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금호중학교 문제 다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계십니까? 예.
많이 지나고 해갖고 좀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회원님들 다 마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몇 가지 세금 기획관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금월중학교 이전 매칭 문제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폐교 성수 감소인 경우 교육부 방침이 있으면 폐교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시 교육청에서 결정하는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방침이 있으면 최대한 그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금고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재배치나 합쳐라 이런 그런 뭐냐 교육부 방침입니까? 우리 시 교육청 방침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자 심사를 하실 때 그곳에서 예상되는 학생 수 추이를 보고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도 사실상 대평중학교가 신설됐을 때 거리 등을 볼 때 이전 폐교가 아니라 신설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권유를 드리니까 그런 증자 심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호중학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살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2014년 재작년 9월에 중투심에서 실제로 현재 보람중 당시 보람중에 축소된 학급을 금호중학교에 더 늘려서 공동학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한 것이죠. 보람중 학교로 입주가 예정된 분들과 금호중학교 당시 부모님들을 했을 때 특히 입주 예정자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우리 아이를 나눠서 그쪽으로 일본 여기가 저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과 다르게 중투심사가 나왔다. 교육감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 학교 구리의 세종시 교육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금호중학교를 이전 재배차라는 그런 중투심사를 우리 교육청의 의견보다는 교육청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시냐고요? 교육청 의견도 있고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의견을 냈고 중투심사도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측에서 여론조사에서 일부 동문회 찬성,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의 반대, 학생 반대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동문회 일부가 찬성하면 찬성이 하는 것이 찬성으로 다 보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은 모든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다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반대하는데 동문에서 찬성한다고 찬성 여론으로다 보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의 그야말로 의견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법적기구라고 해서 제한되어 있는 학교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현재 이거에 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유의미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단순히 금호중학교 동창회나 금호중학교 운영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이 학교에 진학해야 할 미래에 그 학교에 진학할 아이들의 의견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 중에 일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에 일부인데요. 네. 그럼 동문회가 운영위원회보다 더 중요합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게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다양한 우리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금고등학교는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가 예견되므로 이전 대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 하나 차이로다가 학생 수가 감소한다. 또 학생이 지금 한 150명 됩니다. 지금 그 예측이 지금 그 한설동에서 많이 빗나가서 학생 수가 지금 과대학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고등학교가 만약에 학생 수가 감소된다는 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동문의 여러 그 지역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교육감 무슨 뭐 소신이 있으십니까? 그 의원님, 그 실제로 그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 학생 수는 현재 금호중학교 학구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갈 숫자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 네. 그거는 지금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도시에 한설동에서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예측수가 빗나가는 것은 이 아파트에 그 분양받은 사람은 그 집에 자녀가 둘인데 생각보다 분양받은 분들이 오시지 않고 그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 전세를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였고요. 금호중학교 현재 학구 속에서의 예상되는 학생 수는 지금 그 거기로 진학되어 있는 학교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금 있는 숫자를 더해보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시면 그냥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연서나 전이나 금동중학교는 학생 수가 약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학교를 규명을 유지하고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그 학교들도 다 통폐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정말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이거라는 걸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금호 중학교를 유지하는 거 학교 땅을 유지한다는 그런 취지십니까? 아니요. 아니, 금호 중학교라는 명칭과 역사와 그 학교의 학생들과 이걸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금호 중학교를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서 가깝게 살고 있는 용포리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금호중학교 학구의 절반입니다. 50% 학생들이 왜 가까운 학교로 가겠다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실상 예견해서 이 정말 그 학교의 역사와 전통과 명칭을 살려나가자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그러시다가 그러시면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성남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신설되는 대평중학교고 그 학부형이라서 그 학생들이 우리는 금호중학교를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호중학교는 폐교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 장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교육감이 이렇게 장담하신답니다. 네. 예. 네.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만 감사합니다.